민선 7기 출범을 앞둔 전국의 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균형 발전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는 특히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온 일자리 만들기를 강조했습니다. 지금 정비에서 참고해서 일자리입니다. 제1의 정책 국제로서 제시를 하고 있는데 정비에서 많은 정책을 세우고 준비를 하고 있는 하지만 일자리 창출 정책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이 문제입니다. 청년 실업률은 10.5%로 전체 실업률보다 2배 이상 높습니다. 때문에 정부는 지역이 만든 창의적인 일자리 아이디어가 정부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일자리 사업에서 차지하는 자치단체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거 공약 중에서도 가장 1번으로 일자리 창출을 꼽았고 일자리 문제는 아무래도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가장 첫경이죠. 벤처기업 50개 이상을 유치함으로써 이제 일자리를 많이 좀 만들고 또 인구 유입 효과 같이 파생적으로 2018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평가에서 강원도에선 원주와 강릉, 횡성, 정선 등 4개 시군만 상을 받았습니다. 민선 7기 단체장 당선인들이 일자리를 화두로 파격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